두 번째 이야기, 겁쟁이 수탉 꾸꾸. 아이가 움츠러들고 자신 없어 하나요? 겁쟁이 수탉 꾸꾸 동화를 함께 들으며 용기를 주세요. 꾸꾸는 수탉 학교에 다닙니다. 오늘 첫 시간은 노래 시간입니다. 자, 수탉이 꼭 알아야 할 꽃기어 노래를 배워보자. 선생님이 먼저 할 테니 따라해봐요. 하루 한 번 새벽에 큰 소리로 꽃기요. 하루 한 번 새벽에 큰 소리로 꽃기요. 위험할 때 목청 높여 꽃기요 꽃기요. 위험할 때 목청 높여 꽃기요 꽃기요. 친구들은 입을 크게 벌려 꽃기요 하는데 꾸꾸는 조그맣게 입안에서 꾸꾸 소리만 냈습니다. 아니, 꾸꾸 소리만 내는 친구가 누구지? 선생님이 물어보시자 꾸꾸는 풀이 죽었습니다. 꾸꾸는 아무래도 친구들처럼 멋있는 꽃기어 노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운동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은 활을 치며 높이 날아오릅니다. 꾸꾸는 도중에 땅으로 떨어질까봐 겁나서 아예 날아오를 엄두도 못 냅니다. 꾸꾸는 이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서 무슨 일에든 뒤로 물러나 서 있기만 했습니다. 꾸꾸는 정말 예뻐. 꾸꾸는 암탉 친구 꼬꼬를 좋아하면서도 꼬꼬가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을 멀리서 구경만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어느 날 밤, 꾸꾸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꾸꾸는 시커먼 도둑 고양이가 살금살금 꼬꼬의 집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꼬꼬가 위험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꾸꾸는 겁이 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꼬꼬에게 알려야지. 아니, 다른 친구들에게 모두 알려야지. 그런데 어떻게? 꾸꾸는 자기도 모르게 힘껏 소리쳤습니다. 뭐야? 도둑고양이? 어디? 어디? 저기 도둑고양이 잡아라!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도둑고양이는 놀라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꾸꾸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 같으면 겁이 나서 소리치지 못했을 거야. 친구들이 모두 꾸꾸를 칭찬했습니다. 꾸꾸야, 고마워. 넌 참 용감해. 꼬꼬도 꾸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꼬꼬가 칭찬해주니 꾸꾸는 왠지 더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꾸꾸는 이제 친구들 못지않게 큰 소리로 꽃기어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해보니 활을 치며 날아오르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꾸꾸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 꾸꾸가 아닙니다.